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투쿠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정말 미스터 올림피아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디 추판이 오픈 디비전에 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디 추판이 탑5 안에 들 수 있는지 탑3 안에 들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트포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하디 추판이 맨즈 오픈 디비전에서 몇 위까지 할 수 있는지 포텐셜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나 다름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밴쿠버 프로 당시의 하디 추판의 모습이고 하디 추판의 체중은 103kg 정도가 나갑니다. 올림피아에서의 하디 추판 역시 이 모습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디 추판이 좋은 순위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디 추판의 사이즈가 작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이유로 듭니다. 그렇다면 하디 추판은 정말 오픈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은 것일까요? 먼저 하디 추판의 키는 167cm로 덱스 잭슨이나 윌리엄 보나 롤리 윙클라보다 조금 더 작은 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103kg로 윌리엄 보나의 106kg보다 3kg 정도 더 작은 체중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하디 추판의 키 자체가 지금 탑4로 예상되고 있는 롤리 윙클라, 브랜든 커리, 윌리엄 보나, 덱스 잭슨에 비해서 많이 작지 않다는 점인데요. 시합 체중이 120kg 안팎이 될 롤리 윙클라나 브랜든 커리를 제외한다고 쳐도 하디 추판이 윌리엄 보나기나 덱스 잭슨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디 추판을 탑4 선수들과 천천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해볼 선수는 브랜든 커리입니다. 현재 브랜든 커리의 시합 예상 체중은 115에서 117kg 정도가 되는데요. 하디 추판이랑 1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브랜든 커리가 시합 체중이 110kg 정도였을 때 하디 추판에게 패배한 이력이 있는데요. 브랜든 커리가 전면에서의 하체 사이즈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하디 추판에게 전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면 포즈입니다. 후면 포즈에서 하디 추판의 등 중앙의 볼륨감은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조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디 추판에 보이는 하체 부분의 둔부와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의 수준과 갈라짐의 정도는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요. 브랜든 커리가 월등한 사이즈의 크기로 하디 추판을 압박할 수 있다고 해도 저 둔부의 컨디셔닝의 수준이 작년보다 좋지 않으면 위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롤리 윙클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디 추판이 가장 이기기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롤리 윙클라의 시합 체중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체중이 125kg에 육박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하디 추판보다 22kg이나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디 추판이 아무리 110%, 120%의 컨디셔닝을 가져온다고 해도 롤리가 어느 정도 컨디셔닝의 수준을 갖춘다면 하디 추판이 절대로 이기기 힘든 상대가 바로 롤리 윙클라입니다. 다만 후면에서의 하디 추판의 둔부와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의 수준은 탑4 중 가장 훌륭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둘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롤리 윙클라의 컨디셔닝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윌리엄 보나크 하디 추판인데요. 이 두 선수는 단 한 번도 상대해본 적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대부분의 오픈 바디빌더들이 하디 추판에 비해서 유일하게 어드밴테이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키와 체형인데요. 윌리엄 보나크는 하디 추판에 비해서 키가 크지도 않은 선수입니다. 물론 체중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죠. 저 트포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윌리엄 보나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무기들은 하디 추판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윌리엄 보나크에게 어쩌면 하디 추판은 강력한 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영상은 윌리엄 보나크가 하디 추판의 B시즌 백포징입니다. 언뜻 봐도 하디 추판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올림피아 08년도 출신인 덱스 잭슨입니다. 덱스 잭슨 역시 키가 170cm가 조금 안 되는 키인데요. 하디 추판에 비해 키적으로도 많이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지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 보여줬던 3D 볼륨감과 근육의 꽉 찬 둥근 모양을 현재는 보여주기 힘든 모양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디 추판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탑4와 비교를 했던 하디 추판의 모습이고요. 하디 추판의 특이점이 있다면 단 한 번도 컨디셔닝의 수준이나 근육의 분리도가 희미했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밴쿠버 프로 때의 하디 추판을 보면 작년 올림피아 8위를 기록했던 네이선 디아샤에 비해서 사이즈적인 부분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이즈와 체형적인 어드밴테이지를 하디 추판으로부터 가져가기 힘든 윌리엄 보나기나 덱스 잭슨은 사실상 하디 추판을 이기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저 트포이의 메인 의견이고
브랜든 커리와 롤리 윙클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인데요. 브랜든 커리는 2019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훨씬 더 꽉 찬 완성도와 하체 사이즈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롤리 윙클라 역시 컨디셔닝의 수준을 100% 이상으로 끌어내야지만 하디 추판을 상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트포이 구독자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디 추판은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로니 콜먼의 코치였던 체드 니클스는 하디 추판의 근육을 보고 본인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근육의 질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디 추판의 순위는 탑3이지만 롤리 윙클라나 브랜든 커리가 조심하지 않다면 하디 추판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인포 1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